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과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맛있어요를 공부할 거예요. 13과에서는 무슨 문법을 같이 공부해요? 네, 13과에서는 V을 뿐만 아니라 N 뿐만 아니라 그리고 V 아어여 가지고 이 두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대화를 해요? 같이 들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제주도에서 산 기념품인데 마음에 들어요? 와, 예쁘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땠어요?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요? 좋았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아가지고 구경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방학에 또 갈 거니까 그때는 세실 씨도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팅팅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맛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V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N 뿐만 아니라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질문이 있어요. 팅팅 씨는 중국어만 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팅팅 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질문해요. 오, 중국어만 할 수 있어요? 자, 대답을 같이 볼까요? 아니요, 팅팅 씨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잘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팅팅 씨는 중국어도 잘해요? 한국어도 잘해요?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잘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언어 교환 친구가 어때요? 아, 여러분 언어 교환 친구 괜찮아요? 네, 선생님 한국 사람, 친구는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 언어를 바꿔서 말해요, 가르쳐줘요. 언어 교환 친구예요. 언어 교환 친구가 어때요? 자,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뻐요. 아, 그 친구는 얼굴이 예뻐요. 그리고 마음도 예뻐요.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지영 씨는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아, 지영 씨가 책을 많이 읽어요. 읽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대답을 볼까요? 네, 책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써요. 아, 지영 씨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또 글도 잘 써요. 책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써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개가 앞, 뒤가 다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의미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볼까요? 먼저
N이에요. 여러분, N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N이 있어요. 책, 운동입니다. 우리 이 단어의 마지막은? 네, 받침이 있습니다. 책, 운동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어? 그런데 선생님, 밑에 또 네, N이에요. 공부, 노래. 그런데 단어에 네, 마지막에 받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 네, 운동 뿐만 아니라 공부, 공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N 뿐만 아니라를 써요. 쓸 때 N하고 뿐만 아니라를 같이 써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N을 지금 이렇게 공부했어요. 선생님, AV, DV 쓸 수 있어요? 그럼요, 쓸 수 있어요. 우리 V를 볼까요? V입니다. 여러분, V를 써요. 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먹다, 좋다, AV, DV가 있어요. 우리 다 앞에, 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네, 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이 밑에 네, 가다, 예쁘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다는 네, 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N, AV, DV를 다 봤어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과거는 쓸 수 없어요? 아, 과거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는 at, ot, 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해요. 자, 여기에 AV, DV 단어가 있어요. 가다, 좋다. 여러분, 가다하고 좋다는 다 앞에 아가 있네요. 그리고 오가 있네요. 아, 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좋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다,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밑에 익다, 크다, 아, 또 V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익다는 다 앞에, 크다는 다 앞에, 자, 아하고 오가 있어요? 아니요. 아, 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익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익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밑에 마지막으로 운동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는 네, 맞습니다. 하다, 하다가 있네요. 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하다가 있을 때는 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다 어떻게 말해요? 네, 친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잘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1번은 우리가 답을 만들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문, 답이 있어요. 팅팅 씨는 노래를 잘해요. 자, 답을 할 거예요. 네, 저는 노래, 춤도 잘 해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노래는 N입니다. 여러분, N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확인할까요? 저는 노래뿐만 아니라 춤도 잘 해요. 잘 춰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저는 노래도 해요. 노래도 잘해요. 춤도 잘해요. 노래뿐만 아니라 춤도 잘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자, 2번을 볼까요? 2번입니다. 이 방 어때요? 아, 지금 방을 보고 있어요. 이 방 어때요? 아, 이 방은 크다, 깨끗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크다 DV입니다. V. 자, 그런데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방은 클 뿐만 아니라 깨끗하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이 방은 커요. 그리고 또 깨끗해요. 클 뿐만 아니라 깨끗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쉬는 날에 보통 뭘 해요? 여러분은 쉬는 날에 보통 뭘 해요? 좋아요. 저는 쉬는 날에 책을 읽다 산책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쉬는 날에 책을 읽어요. 그리고 자, 산책을 해요. 여러분, 우리 AV예요.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저는 쉬는 날에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산책을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쉬는 날에 책을 읽어요. 그것만 해요? 아니요. 그것만 하지 않아요. 책을 읽어요. 그리고 또 산책도 해요.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산책을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어제 본 뮤지컬이 어땠어요? 아,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어제 본 뮤지컬이 어땠어요? 대답해요. 어제 본 뮤지컬은 재미있었다. 감동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과거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확인할까요? 어제 본 뮤지컬은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뮤지컬은 재미있어요만 있어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감동적이에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답을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자, 여러분 1번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맑다, 따뜻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따뜻해요. 자, 이거 같이 말하고 싶어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오늘은 날씨가 맑을 뿐만 아니라 따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그리고 또 따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만 있어요? 아니요. 다 날씨가 따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입니다. 제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치다, 노래도 잘 부르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치다 받침이 없네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제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불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친구는 피아노만 잘 쳐요? 아니요. 피아노도 잘 쳐요. 그리고 노래도 잘 불러요. 피아노를 잘 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불러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다,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맛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맛있다. 네, 만들었어요. 네, 확인합시다.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좋아요.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식당은 음식만 맛있어요? 아니요. 음식도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아요.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해요. 음식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좋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그 학생은 어제 지각했다, 숙제를 안 했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과거입니다. 자, 지각했다, 과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그 학생은 어제 지각했을 뿐만 아니라 숙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 학생은 지각만 했어요, 어제? 아니요, 어제 지각도 했어요. 그리고 네, 숙제도 안 했어요. 지각했을 뿐만 아니라 숙제를 안 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문장을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마지막 문제를 해볼까요? 마지막 문제는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일, 남자, 여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씩 해볼까요? 자, 여러분 그 일 있어요. 그 일 잘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일. 네, 좋아요. 그 일은
잘할 수 있어요. 자, 남자, 여자, 여기에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여자, 잘할 수 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남자, 여자도 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남자, 여자도 잘할 수 있어요. 자,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그 일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남자 N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를 쓸 수 있어요. 그 일은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일은 남자도 할 수 있어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2번도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2번을 같이 볼까요? 어제 추웠다, 눈 많이 왔다입니다. 아, 여러분,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하나씩 같이 봅시다. 자, 어제 추웠다. 자, 어제... 어제를 추웠다? 아니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추웠다. 자, 어제는 추웠어요. 눈 많이 왔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자, 눈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눈이? 좋아요. 눈이 많이 왔다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 어제는 추웠어요. 또 눈도 많이 왔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는 추웠어요. 눈도 많이 왔어요. 네,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럼 같이 확인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제는 추웠을 뿐만 아니라 눈도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예요. 추웠을 뿐만 아니라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제는 추웠어요. 저 추웠어요. 끝? 아니요. 추웠어요. 그리고 눈도 많이 왔어요. 추웠을 뿐만 아니라 눈도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여기에 술 마시다, 건강 안 좋다,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단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볼까요? 술 마시다,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술이 마시다? 아니요. 네, 술을 마시다. 자, 그리고 건강 안 좋다, 여러분. 건강? 네, 좋아요. 자, 건강이 안 좋다도 괜찮아요. 그리고 건강에 안 좋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앞에는? 네, 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해요. 자, 건강이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다.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술을 마시다. 여러분, 술을 마셔요.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럼 같이 확인할까요? 술을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를도 괜찮아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을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를 공부했어요. 이 문법을 집에 가서도 꼭 공부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세실 씨하고 팅팅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팅팅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아가지고 구경을 다 못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V-our여 가지고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문장을 같이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왜 아직도 점심을 안 먹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점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안 먹었어요? 질문해요. 자, 대답을 볼까요? 아침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왜? 아, 제가 아침부터 너무 바빴어요. 아침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등산해가지고 다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리가 왜 아파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등산했어요. 등산해 가지고 다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도 볼까요? 연극표가 비싸지 않았어요? 아, 질문해요. 아, 연극을 봤어요. 연극 표 티켓이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 질문해요.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저는 학생이어가지고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 여러분, 이 사람은 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 네, 맞습니다. 학생이어가지고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문법은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말하는 문법 무엇을 알아요? 네, 아어 여서를 알아요. 우리 아어 여서하고 아어여 가지고는 의미가 같습니다. 뜻이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오늘 배우는 문법은 보통 말,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아어 여서는 네, 말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글을 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법은 보통 네, 말을 할 때만 사용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의미는 잘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뭐예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어제 오랜만에 등산했어가지고 다리가 좀 아파요. 괜찮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예요. 어제 과거입니다. 과거를 쓸 때에는 이 문법에 이렇게 등산했어가지고 과거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도 어제 오랜만에 등산해가지고 다리가 좀 아팠어요. 다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말해야 해요. 이렇게 이 문법에 여기에는 과거를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네, 여러분 다음 문장을 볼까요?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이 문법은 우리 으세요 하고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네, 여러분 여기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같이 산책할까요? 여러분 같이 산책할까요?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 가지고, 어 가지고, 여 가지고는 뒤에 을까요? 을까요 하고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하고 같이 쓸 수 없어요? 네, 같이 해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같이 해요 라는 의미하고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세 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여러분, V입니다. V예요. 그러면 아, 어, 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우리 단어를 볼까요? 가다, 좋다. 여러분, 다 앞에 네, 맞습니다. 아가 있네요. 그리고 오가 있네요. 이렇게 아, 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다 어떻게 말해요? 네, 좋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밑에 익다, 크다가 있네요. 여러분 익다, 크다는 다 앞에 네, 맞습니다. 이가 있어요. 으가 있어요. 아, 오가 아니에요. 아, 오가 아닐 때 어떻게 사용해요? 네, 맞아요. 아, 오가 아니에요. 어,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읽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읽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 선생님, 그런데 밑에 네, 운동하다, 친절하다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다, 친절하다처럼 하다가 있어요. 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네, 하다가 있을 때는 여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친절하여 가지고 친절해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AVDV, V를 했어요. N은 쓸 수 없어요? 아니요. N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N을 볼까요? N은 N 이어가지고 N여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형 학생이 있어요. 이 단어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을 때 이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생 이어가지고. 좋아요. 자, 그런데 밑에 아이하고 친구가 있네요. 여러분, 아이하고 친구.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친구. 네, 친구여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요? 이 문법을 어떻게 말해요? 공부했습니다. 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문과 답이 있어요. 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질문합니다. 날씨가 흐리다.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아, 날씨가 흐리다. 여러분, 흐리다는 다 앞에 네, 우리 이가 있습니다. 아, 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확인할까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왜? 네, 맞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흐려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자, 2번을 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왜 한국에 왔어요? 아, 왜 한국에 왔어요? 대답을 볼까요? 한국 가수를 좋아하다 한국에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여기 좋아하다, 하다가 있네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같이 봅시다. 한국 가수를 좋아해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 왔어요. 왜요? 아, 한국 가수를 좋아해서 좋아해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3번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입니다.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어제 왜 안 왔어요? 감기에 걸렸다? 못 갔어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 과거입니다. 과거일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감기에 걸렸다? 못 갔어요. 네,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같이 볼까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 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렸다. 감기에 걸렸어 가지고 괜찮아요? 아니요, 안 돼요. 과거는 안 돼요. 걸려가지고 못 갔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학교에 못 갔어요? 왜? 아,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아침에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침에 왜 안 받았어요? 아, 수업 시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 N입니다. 그리고 받침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수업 시간 이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 아, 수업 시간이어서 수업 시간이 이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네, TV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생각해요. 재미있다. 아, 자, 우리 대화를 같이 볼까요? 드라마를 왜 좋아해요? 아, 지금 질문합니다. 왜? 왜 드라마를 좋아해요? 드라마를 왜 좋아해요? 여러분, 드라마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드라마가 재미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드라마가 재미있어 가지고 좋아해요.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 가지고 좋아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2번을 볼까요?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그림은 지금 여자가 지금 쇼핑을 해요. 그런데 말해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대화일까요? 같이 볼까요? 쇼핑을 왜 자주 안 해요? 아, 쇼핑을 자주 안 해요. 왜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네, 좋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쇼핑을 자주 안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쇼핑을 자주 안 해요. 왜요? 아,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자, 무엇이에요? 아, 아마도 핸드폰, 휴대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말해요. 인터넷을 잘 쓰다. 아, 무슨 대화예요? 같이 볼까요? 왜 휴대폰을 많이 써요? 아, 왜 휴대폰을 많이 써요? 여러분은 왜 휴대폰을 많이 써요? 아, 인터넷을 잘 써요. 자, 저는 인터넷을 잘 쓰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잘 써가지고 휴대폰을 많이 써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인터넷을 잘 써가지고. 이 사람 왜 휴대폰을 많이 써요? 인터넷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조용하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자, 무슨 대화예요? 같이 볼까요? 왜 도서관에 자주 안 가요? 왜 안 가요? 도서관이
도서관이 조용하면 답답해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도서관이 조용하면 답답해 가지고 자주 안 가요. 이렇게 있네요. 아, 조용하면 답답해 가지고 자주 안 가요. 자주 안 가요. 왜요? 조용하면 답답해 가지고 자주 안 가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네, 띄어쓰기가 있어야 해요. 도서관이 조용하면 답답해 가지고 자주 안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잘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할 거예요. 단어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자, 농구 좋아하다, 자주 하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농구 좋아하다. 여러분, 농구가 좋아하다?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다. 자, 자주 해요. 아, 여기를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농구를 좋아해 가지고 자주 해요. 왜 자주 해요? 아, 저는 좋아해 가지고 좋아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입니다. 부모님 걱정하시다, 자주 전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걱정하시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다도 괜찮지만 나보다 윗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다, 그래서 자주 전화하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다, 그래서 자주 전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셔가지고 자주 전화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전화해요. 왜요? 아,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세요. 걱정하셔가지고 자주 전화를 해요. 자주 전화를 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일찍 일어나다, 힘들다, 자주 지각하다 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일찍 일어나다, 힘들다. 자, 여러분, 힘들어요. 무엇이 힘들어요? 아,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는 것을 공부했어요. 기억해요? 네,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자, 이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개.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 자주 지각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 가지고 자주 지각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주 지각해요. 왜요? 아,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 가지고 자주 지각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제 많이 걸었다, 다리 아프다. 아, 여러분 과거네요. 과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어제 많이 걸었다. 자, 여기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리 아프다. 자, 다리를 아프다? 아니요. 네, 다리가 아프다입니다. 자, 어제 많이 걸었어요. 다리가 아파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어제 많이 걸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우리 걸었다, 걸었어 가지고 안 됩니다. 걸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어여 가지고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웠어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다시 한번 꼭 연습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아어여 가지고를 공부했어요. 그럼 이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어떻게 대화를 해요?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주도에서 산 기념품인데 마음에 들어요? 와, 예쁘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땠어요?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요? 좋았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아가지고 구경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방학에 또 갈 거니까 그때는 세실 씨도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으로 어떻게 말했어요? 네, 팅팅 씨가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했어요.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아가지고 구경을 다 못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시간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자, 듣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주도에서 산 기념품인데 마음에 들어요? 제주도에서 산 기념품인데 마음에 들어요? 와, 예쁘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땠어요? 예쁘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땠어요?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아주 맛있었어요.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요? 좋았겠어요. 그래요? 좋았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아가지고 구경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방학에 또 갈 거니까 그때는 세실 씨도 같이 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아가지고 구경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방학에 또 갈 거니까 그때는 세실 씨도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서 읽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도 잘 따라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실 씨하고 팅팅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잘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밥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대화가 가나 대화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왜 아침을 먹어요? 오, 지금 이 여자한테 질문해요. 왜 아침을 먹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아침을 먹어요? 아, 건강 좋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볼까요? 왜? 네, 좋습니다. 왜 아침을 먹어요? 건강 좋다. 아침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가지고 아침을 먹어요. 아, 건강에 좋아요. 좋아가지고 저는 아침을 먹어요. 자, 그 다음 대답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아침을 먹으면 또 뭐가 좋아요? 또 무엇이 좋아요? 아, 건강에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네, 공부 더 잘 되다 이렇게 말해요. 아,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면 공부가 잘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아침을 먹으면 네, 맞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더 잘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했어요. 아, 가지고 그리고 을 뿐만 아니라. 자, 이 문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문제도 대화를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2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또 그림이 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무엇을 해요? 아, 지금 차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아마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볼까요? 자, 좋습니다. 왜 커피를 마셔요? 아, 왜 마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마셔요? 자, 그러면 볼까요? 여자가 말해요. 맛있다. 아, 맛있어요. 그래서 마셔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왜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면 맛있어 가지고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또 질문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커피를 마시면 또 뭐가 좋아요? 질문했어요. 자, 대답해요. 커피를 마시면 자, 여기 맛있다 또 한번 같이 볼까요? 기분 좋다? 아,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봅시다. 커피를 마시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도 여러분 맛있어 가지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요. 이렇게 대화를 잘 완성했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남자 무엇을 합니까? 네, 담배를 피워요. 자, 대화를 봅시다. 왜 담배를 피워요? 아, 왜 담배를 피워요? 자, 이 남자가 말합니다. 왜? 아, 스트레스 풀리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자, 그러면 왜 담배를 피워요? 대답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왜 담배를 피워요?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아, 저는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저는 담배를 피워요. 자, 그래요? 담배를 피우면 또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스트레스 풀리다 또? 아,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릴 뿐만 아니라 혼자 생각할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담배를 피워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혼자 생각할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워요. 자, 여기도 여러분 풀려 가지고 풀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법을 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여러분이 정말 잘 완성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잘 대화를 완성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남자 두 명이 있어요. 무엇을 해요? 네,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화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여러분, 왜 술을 마셔요? 질문합니다. 왜 술을 마셔요? 이 두 사람은 왜 술을 마실까요? 자, 아, 기분 좋다.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왜 술을 마셔요? 네, 맞습니다. 같이 볼까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마셔요. 아, 술을 마셔요. 왜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볼까요? 네, 잘 읽었어요. 그래요. 또 좋은 것이 있어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아, 사람들과 더 쉽게 친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쉽게 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좋아가지고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이렇게 대화를 만들고 말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친구하고 같이 이 문법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세실 씨하고 팅팅 씨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제가 여행한 남이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남이섬은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ITX나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ITX를 타려면 청량리역이나 용산역에서 타면 됩니다. 전철은 상봉역에서 춘천행 전철을 타면 가평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철을 타고 갔는데 가평역까지 50분쯤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역에서 남이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섬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 원이지만 외국인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섬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나무가 많이 있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산책길의 나무가 아주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또 남이섬에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아주 유명해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꼭 남이섬에 가보세요. 서울에서 가까워서 주말에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자, 이 여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여자가 어디에 갔다 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갔어요? 자, 좋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을 때 선생님 질문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행한 남이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남이섬은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ITX나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ITX를 타려면 청량리역이나 용산역에서 타면 됩니다. 전철은 상봉역에서 춘천행 전철을 타면 가평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철을 타고 갔는데 가평역까지 50분쯤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역에서 남이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섬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 원이지만 외국인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섬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나무가 많이 있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산책길의 나무가 아주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또 남이섬에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아주 유명해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꼭 남이섬에 가보세요. 서울에서 가까워서 주말에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질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아니요, 잘 못 들었어요? 질문을 보면서 같이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1번입니다. 남이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자는 어디에 갔어요? 네, 남이섬에 갔어요. 여러분, 남이섬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개 있었어요? 아니요, 그럼? 네, 두 개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남이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ITX, 전철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ITX, 전철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여자는 ITX를 탔어요? 전철을 탔어요? 네, 전철을 탔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면 남이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전철을 타면 내려요. 바로 남이섬이에요? 아니요. 그럼? 네.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또 가야 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 거예요. 전철을 타고 가면 가평역에 내려서 남이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해요. 아, 가평역에서 내려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남이섬까지 가야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볼까요? 3번 질문입니다. 남이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 여러분, 남이섬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잘 들었네요. 그럼 같이 확인할까요? 아름다운 공원과 나무가 많이 있는 산책길이 있어요. 아,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맞습니다.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도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서 어땠어요? 아, 여러분, 여자가 남이섬 안에, 네, 맞습니다. 자전거를 탔어요. 자, 자전거를 타서 기분이 어땠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자는 자전거를 타서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 5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5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가 내용을 들었어요. 같아요? 몇 번이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 읽을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몇 번이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1번, 이 사람은 ITX를 타고 남이섬에 갔어요. 2번, 외국인은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3번, 이 사람은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요. 4번, 남이섬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1번, 4번,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외국인은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근데 왜 1번, 3번, 4번 아니에요? 자, 같이 볼까요? 1번입니다. 이 사람, 여자는 ITX를 타고 남이섬에 갔어요.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말했어요. ITX 탔어요?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전철을 타고 남이섬에 갔어요. 좋습니다. 자, 3번이에요. 이 사람은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서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남이섬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직접 봤어요? 아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듣고 이렇게 문제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V을 뿐만 아니라 N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V아어여 가지고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을 뿐만 아니라는 무슨 의미였어요?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했어요. 그럼 우리 아어여 가지고는 무슨 의미였어요? 네,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보통 말할 때만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은 한국에 왜 왔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네, 좋아요. 선생님하고 그 다음 과에서 만날 거예요. 그 다음 과에서 만나요.